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여러분. 시행연도로 23년 3월 교육청 시험 치르느라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나름 우리가 첫 시험이니까 우리 당해년도 치르는 시험 중에 첫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도 많고 시험을 치르고 났더니 실망도 많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수능 전에 치르는 모든 시험은 3월 시험뿐만 아니라 이후로 우리가 계속 이제 또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이 모든 시험들이 결국은 잘 보면 아 내가 좀 잘했구나 칭찬해 주면 되는 거고 하지만 칭찬이 자만으로 가면 몽둥입니다. 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또한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여러분들이 아 나 이제 안 되나 봐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원래 실패를 해봐야 하는 거야. 실패를 해봐야지만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실패 없이 발전을 해. 실패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얽매거나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렇지? 그래서 일단 시험은 이미 끝났고요. 시험은 끝났고 우리가 시험을 뭐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봤겠죠. 모든 시험은 매해 그게 심지어 뭐 교육청이라고 해도 평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시험은 치렀을 거고요. 이후로도 이제 계속 그래야 될 거는 같아. 시험에 뭐 문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우리는 언제나 시험을 치르는 거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100분 동안 집중력 훈련해 보는 거거든. 그런 하나의 것들이 다 소중한 경험이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좀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3월은요. 일단 기대했던 것만큼 선생님 이제 3월 교육청이 그래도 교육청 중에서는 가장 기대할 만한데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또 기대를 충족했느냐는 일단 그런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사실 난도는 사실 일단 선택 과목이 너무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범위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완전체로서의 어떤 시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만 공통은 그래도 그제 왜 우리가 수능에서 치르는 공통범위랑 동일하니까 동일한 범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그리고 칭찬할 것도 칭찬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 3월 학평 시험의 큰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는 괜찮은데 내가 자칫 계산하에 그지 매몰되면 그냥 막판 계산들이 다 왠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선 체감 난도가 좀 있을 수는 있다. 왜냐면 계산이 말리면 그러니까 문제가 막 풀기 싫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아유 안 그래. 실상은 안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찰을 잘하고 태도적으로 행동유형적으로 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생각보다 다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태도적으로 배울 것이 있었다. 공통에서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푸는지 4점짜리 메인 문항들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번엔 또 행동 교육도 짚어가면서 해볼게. 짚어가면서 그지. 그래서 또 다양한 풀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풀이도 필요하다면 해볼게. 그래서 친절하게 강의를 또 문항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냥 그냥 맞은 거는 이미 난 맞았다. 틀린 거는 그냥 문제가 안 좋아서 지저분해서 틀렸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서 아 저기서 저런 태도를 문제 내 어떤 표현의 근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에 어떤 반성. 그지? 그리고 내가 맞은 문제도 선생님이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푸는지 비교해보고 그지? 비교해보면서 내가 아빠를 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삼으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첫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막 그지 쓰담쓰담 했을 것 같아. 고생 많았어요. 시험 치르느라 그지. 그래서 일단은 또 시험 치렀다고 그지 이제 며칠 놀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놀리면 하루만 시험 치른 그 당일 하루만 좀 여러분들이 좀 뭐 푹 자면 좋겠죠. 먹고 싶은 거 먹고 푹 자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지. 나쁜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칭찬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가면 또 자만에 빠지니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서 총평은 마무리 짓고요. 문제 풀어보면서 또 그지 직접 문제 풀어보면서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바이바이.